소림명월도 김홍도 화가는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김홍도는 영조 정조 시대의 화가이다. 외척이한 세도 정치가 주를 이루었다. 조선왕조 후기 정치의 특징인 외척 세력이 바로 왕은 허수아비가 되어가고 가면 뒤의 검은 세력이 권세를 천년만년 쥐고 있다. 보름달이 뜬다. 하늘에 떠있지 않고 나무 뒤의 모습을 숨기고 있다. 대왕대비의 꿈은 나라에 있지 않고 가물이 영달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화가는 지금의 상황을 밤으로 묘사하고 있다. 외척 세력이 바로한 슬픈 밝은 달밤이다. 그들만의 잔치, 영화 보기가 영원할 것을 믿는다. 음흉한 외척 세력은 왕비, 대왕대비를 방패 삼아서 밤에는 더욱더 기승을 부린다. 봄날에 올라오는 青땅굴처럼 생명력도 강하다. 보통 나무위라 소는 밤에는 휴식을 취하고 때가 아니면 지혜에 맞물러 가스의 끈을 닦기에 힘을 쓰지만 나무색의 채도를 달리하여 온건을 조절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선은 외척 세력이 아니면 명함 한장 건네지 못하는 막힌 사회의 불통의 사회에 희망이 없는 국가임을 표현한다. 정확한 기록이 없는 화가의 죽음은 그림으로 조선의 운명을 대신한다. 마지막 유언처럼 2020년 9월 4일 토요일 시를 낭송하다.